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한 방미는 미국의 정계 재계 인사들을 만나서 한미 양국의 최대 현안이라 할 수 있는 외교 안보와 경제 협력에 대해 상호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국 조야에 북핵 위기로 고조된 우리 한반도의 상황을 잘 설명을 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한반도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원의장인 폴 라이언 의장은 전술핵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하지 않고 있다 분명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또한 북핵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평화적 해결이 원칙이어야 한다는 저의 말씀에 공감해 주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 미국의 정치인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국내 일부 야당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미국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도 함께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방미 외교는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따른 굳건한 한미 안보 동맹의 강화를 통한 확고한 군사적 억지력을 갖추고 또 한편으로는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식의 해결을 추진하기 위한 양국의 지혜를 함께 모으는 큰 의미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정당 외교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것입니다.